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차비의 실체. 우리가 현재이며 우리가 오늘의 주인입니다. 내가 차비라면 끝까지 가야 되고, 내가 정이라면 지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선이라면 우뚝 서야 합니다. 실체가 없다면 선이라 할 수도 없고, 이루지 못한다면 정이라 할 수도 없고, 차비라면 결실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행위의 값은 그 누구도 대신에 받을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400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셨기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자비를 완성하시기 위해 결코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실도 짧은 시간 속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진실의 실체가 되고 실상을 드러내 놓기 위해 끊임없이 청진해야 합니다. 꼭 이루어야 할 일은 시간을 초월한 구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향기로운 결실과 함께하기 위해 인내하고 버티어야 합니다. 세상의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기에 같이 해야 하고, 같이 해야 하는 일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 세상 사람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세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과 선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힘내세요. 내가 정한 한계와 세상이 정한 한계는 달라요.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세상의 한계에 맞추어야 해요. 내가 세상을 맞추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차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삶이 고독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할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이 됩니다. 내가 세상이 될 때 세상이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비가 가득한 분이니 용서 또한 가득할 것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올 때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나 끝인 줄 알았던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자신은 더 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